아이고. 와. 야, 진짜 이거 다리 짧은 사람 못 올라오고 있다. 올라가는 길 같은데 아무리 봐도. 가도 계속 비슷한 광경인데 계속 가야 돼. 점심시간 수다타임. 보람이는 힘들어요. 여기가 도브레이크인가봐요. 야,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코스에 파도가 생겼어. 파도가 진짜. 아, 하이. 약간 이게 진짜 뉴질랜드의 느낌인데. 드디어 크레드 마운틴 서밋. 다시는 안 와. 네 번 보트 호텔 백패커스. 오늘이 3월 1일 오늘 3일절을 맞이해서 저희는 론세스톤으로 떠납니다. 그나저나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보람이 유유. 유유. 이곳이 론세스톤의 카프락 골지. 자. 운동. 근데 저거 걸고서 보이니까 너무
복수해봐. 안 하는 게 복수인 것 같은데. 그다음 이렇게 한 거야. 진짜. 이걸 누가? 이걸 누가? 근데 양쪽 다 하는 거야. 유연성이 달라서 내 남친. 야 이거 너 무조건 다니지. 아니야 줄래. 여기 까꿍. 잘 받아. 잘 받아. 큰 거 아니야. 여기 약간 살짝 얹는다 이거지. 그러면 팔로 받아. 알았어. 팔로 받아서. 야 아니 손으로 받아서 어깨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어깨는 너무 낮잖아. 아니야, 나한테 높아. 여기 여덟 명이? 어. 하나, 셋! 자, 내 어깨 웃겼는데, 경우한테. 야. 아, 기다려. 이게 뭐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대려봐. 이거 펴봐. 이거. 선생님. 무릎이 튀어나온 거야. 이거 펴야 되는 거야. 이거 펴면 돼. 아니, 할 수 있어. 이거 펴면 펴, 풀어줘. 할 수 있어. 선생님. 선생님. 저... 오늘은 타스메니아의 마지막 날입니다. 론세스톤에서 멜번으로 떠난 론세스톤 백패커스는 생각보다 아주 깨끗하고 좋았어요. 아침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침은 요거트 그리고 과일 조금. 저희는 타스메니아에서 100만원이 넘게 쓰고 거지가 되어 메인랜드로 돌아와 저녁을 위해서 5불짜리 피자를 4조각을 남겼습니다. 점심에 6불러치를 먹고 저녁에 4불러치를 마저 먹는 거죠. 하지만 멜번에서 하루만 버티면 런던에 가죠. 거기서부터는 다시 거지가 됩니다. 앞으로 보람이는 거지 생활 2개월, 나는 거지 생활 3개월. 스타트! 스타트! 오늘 저희가 예약한 에어비앤비입니다. 시티에서 가까울 줄 알았는데 아직 거리는 확인 안 해봤는데 공항에서 멀고 8시 40분에 도착했어요. 비행기가 한 2시간 반? 3시간에 도착했는데 도착했고 빨리 밥 먹고 빨리 씻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전의 날입니다. 유럽 여행을 갈지 안 갈지, 유럽 안 간다면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든 것을 결정하러 멜번 시티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려 했지만 뉴스 기사 등 여러 가지 동태를 살피느라 8시에 일어났는데 2시간에서 보람이는 재채기를 하고 헤딩을 해서 저 중국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멜번으로 렛츠 고! 저희는 시티에 도착했고 일단 멜번에 다행히 지사가 있는 브루나이 항공사에 전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환불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긴 한데 일단은 물어보러 가고 있어요. 저희는 어느 것 하나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티켓을 싸게 사게 되면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마스크 사러 프라이스 라인에 왔는데 마스크는 한 달 전부터 매진이래요. 호중 사무실에서 택배를 붙였습니다. 멜버른은 별로인 것 같아. 왜? 담배 냄새 너무 많이 나. 드디어 멜버른에서 라떼를 먹습니다. 플러스 크루아상 그리고 도넛, 브리오쉬로 만든 도넛. 그리고 보람이는 멜버른에서 여전히 아이스 롱블랙 비싸요. 프랑스 롱블랙 5.6불, 라떼는 4불 먹어보겠습니다. 200불을 바꿨습니다. 100파운드로 바꿨어요. 200불을 100파운드로. 와우, 거의 반값이네. 저희는 영국 가서 조금씩 뽑았을 예정이라 가지고 파운드는 개인당
190. 파운드로 하면은 50파운드씩만 바꿔서 갑니다. 호주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랑 스파게티 면이랑 뭐 통조림 국가재난 사태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저희는 합법적인 무임승차하게 되었어요. 악용하시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가진 게 현금밖에 없어가지고 현금으로 낼 수 있냐고 물어보니 교통카드 없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하니까 그냥 앉으라고 하시네요. 저희 이거 20불 일부러 현금 뽑아가지고 컵라면 사가지고 잔돈도 만들었거든. 근데 어떨결에 돈 아끼습니다. 개꿀. 보람이는 기분이 좋아요. 아닌데. 왜냐면 런던 여행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닌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잉착각. 니 샤이니라. 아주 고급진 조명에 샹송과 함께하는 싸구려 컵라면 그리고 수시. 저희는 점심에 떡볶이를 먹고 빵을 먹고 플렉스를 한 다음 저녁에 아주 초라한 밥상이라고 해야 돼. 하지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샤리나. 고급진 이 맛. 고노이즈. 이건 저희의 최애 아이스크림이에요. 호주에서의 마지막 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런던 유럽여행 시작. 모닝.